바깥에서는 순한 양, 집에서는 성난 황소예요. 문제가 뭘까요? 선생님, 이게 효은이가 보면 원에서는 네. 정말로 잘 지내고 네, 친구들하고도 네. 둥글둥글하게 근데 네. 집에서 유독 이런 네, 걸 많이 네.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 네. 그런 걸까요? 일단은 지금 방송에서 쭉 어머님도 보셨고 다 보셨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어머니 양육 태도가 있죠. 예,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허용적이다. 네. 모든 걸 많이 좀 들어주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태도예요.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집에서는 다 들어주는데, 근데 바깥에서는 조절하면 아이가 지금 조절이 된단 말이죠. 네. 근데 이 밖에서는 근데 그 엄마만큼 아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. 다 누가 그렇게 기다려줘요.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막상 집에 와서는 엄마 앞에서는 그동안 한풀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 앞에서는 오히려 더 과격한 행동, 밖에 나가서는 약간 위축된 행동. 이렇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정반대의 아이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몇 가지만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만일에 엄마는 차려줘, 뭐 나는 이거 할게 그럴 때 그러면 같이 하자. 엄마가 이거 할 때 너도 옆에서 숟가락을 좀 대신 놔줘.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참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먹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그래서 딱 구분시켜주시는 게 필요해요. 잠깐만, 지금은 노는 시간이 아니야. 밥 먹는 시간이야. 밥 먹고 그다음에 놀이하자.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훈육의 선을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아까 그 형들이, 오빠들이 노는 곳에 또 막 들어가겠다 해서 엄마가 또 져주셨잖아요. 그건 져주시면 안 되고요. 그럴 땐 데리고 아이를 안고 그냥 애가 울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안고 나오시는 것이 좀 필요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대고 안 대고라는 것들을 좀 잘 만들어주셔야 밖에 나가서 진정으로 살아남는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